옛날 옛적에 댕댕이 왕국의 왕이 나쁜 세균들에게 잡혀 위험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포기한 그때 과일 나라 채소 나라에서 불러와 강아지 왕을 구해낸 용사들이 있었으니 강아지 몸에 좋은 과일과 채소 강아지 연구소. 첫 번째, 망고. 망고에는 카로티노이드, 칼륨,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세포는 내가 지킨다. 카로티노이드는 세포 손상이나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망고는 비타민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비타민 A, B6, C, E가 풍부합니다. 너무 달다. 뭐. 망고는 천연당이지만 당분이 높아 장류를 앓고 있는 강아지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망고씨는 강아지가 삼키면 위험하니 주의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 바나나. 바나나에는 비타민 B6, 비타민 C, 칼륨 같은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또한 높은 양의 섬유질을 포함하고 있어 강아지의 소화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쟤 우리 보는데. 그러게. 바나나는 칼로리 및 당분이 높아 안녕. 많은 양을 계속 주게 되면 비만, 소화불량, 당뇨병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먹어도 또 바나나 되냐마? 껍질은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껍질을 먹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세 번째,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비타민 A, C, E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슈퍼푸드로 강아지에게도 좋은 과일입니다. 항산화 물질은 활성산소를 방지하여 세포의 노화, 손상을 방지하고 피부가 좋아졌어? 암 예방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견에게 특히 좋다고 합니다. 블루베리에는 갈산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뇌신경 보호 및 노화 방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저밀도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추기 때문에 심장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에는 비타민 K도 풍부해 뼈 건강에 좋고 골밀도를 증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자두. 자두는 비타민 A, C, 필수 미네랄, 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칼로리의 고섬유질 과일이기 때문에 자두 살려두. 체중 관리가 필요한 강아지에게 급여하기에도 적합합니다. 자두는 특히 체내 면역력을 강화하여 암 예방, 염증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및 신체 장기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두씨는 절대 급여하지 않도록 합시다. 자두씨는 굉장히 딱딱해 날 먹어 씨! 이빨이나 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씨를 삼킬 경우 목에 걸리거나 장이 막히는 장폐색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당근. 당근에는 비타민 A, 베타카로틴,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강아지가 당뇨를 앓거나 나이가 들면 백내장을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꾸준한 당근 섭취는 눈 건강에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당근 역시 조금씩 급여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오이. 오이는 지방과 칼로리가 적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고 수분이 많아 힘든 활동을 끝낸 후에 주면 좋습니다. 오이는 비타민 K가 들어있어 뼈를 강하게 해주고 골격의 긴장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이산화규소라고 불리는 미네랄이 관절의 통증, 붓기와 결림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이는 다양한 구강관리법 중 특히 입냄새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항산화 물질과 소염 성분이 풍부해 입냄새를 유발하는 박테리아를 없애주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양치질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이는 괜찮지만 사람이 먹는 피클은 강아지에게 주지 않도록 합시다.